아빠 비명소리? 안 돼, 이렇게 있을 순 없어. 어떻게든 탈출해야 돼. 아빠한테 가보자. 아빠, 그런데 저 괴물이 우리 보고 집에 있는 거울 모조리 치우라고 했잖아. 이유가 뭘까? 거울이 약점이 아닐까?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집에 거울 남은 거 있어? 그렇지. 밖에 나가서 버린 걸 다시 가져오자. 그건 힘들 것 같아. 집이 다 잠겨있어. 그러면 집에 남은 거울 없어? 그래, 내 방 서랍에 손거울이 있어. 자, 여보, 하세요? 안 먹어. 여보? 시끄러운 게 뭐예요? 같이 한 식탁에서 밥 먹는 거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당신이 아끼는 자식들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알았어, 알았어! 안녕히 계세요? 여보, 나처럼 예쁜 아내가 먹여주니까 좋죠? 자, 여보, 이제 나한테 여보라고 해보세요. 무사 이 괴물아! 그래? 그럼 네가 사랑하는 그래 딸이 좋겠다. 딸을 어떻게 할지 난 몰라. 이러시지 내 딸을 건드리지 말라고 이 괴물아! 분명 여기 손거울이 있었었는데 없어! 없다고! 아니야! 잘 찾아봐! 잘 찾아보라고! 혹시 손거울 찾니? 우리 아들 딸? 거울이 전부 없애랬더니 아직 남아있더구나. 그래서 엄마가 없애버렸어. 그나저나 우리 아들 딸은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지? 엄마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은 벌을 받아야지? 아빠! 우리예요! 마리아, 리아야, 너희 무사했구나. 아빠, 저건 엄마가 아니에요. 진짜 엄마는 할머니 댁에 있어요. 저 가짜가 우리를 해치려고 해요. 빨리 여기 나가야 해요. 저 괴물이 엄마 대신 우리 가족으로 만들려고 해요. 나도 알고 있다. 어쨌든 너희들이 아빠를 구해주러 왔구나. 날 어서 풀어줘. 아니요, 저희도 붙잡혀 온 거예요. 그래? 도망가 봐야 소용없어. 이 집은 이제 내 것이다. 너 우리 가족한테 원하는 게 뭐야? 나는 그냥 너희들에게 다정한 아내가 엄마가 되고 싶을 뿐이야. 이 집과 너의 영혼은 내 거란 말이야. 이제 우리 가족들 여기 다 모였네. 그런데 아까부터 엄마 말 안 듣고 쫄쫄해! 시끄럽네? 일단 우리 가족들 입 좀 다물어줄까?
야구? 자, 오늘 준비한 요리는 특별하게 준비했어요. 바로 이 고기예요. 우리 아들은 많이 배고프니 엄마가 먹여줄까? 딸은 아까도 맞아서 그런가 많이 더러워졌네. 이따가 엄마랑 같이 목욕 갈까? 얘들아, 안에 있지? 엄마가 들어갈게. 너무 걱정하지 마. 드디어 왔네. 내가 잉여맨 가족의 엄마니까 넌 이제 필요 없어. 우리 집에서 나가줄래? 너 총체가 뭐야? 지금 가족들끼리 식사 중인데 방해를 하다니. 이제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이제부터 내가 이 집의 엄마니까. 엄마? 웃기고 있네 이 괴물아. 진짜 엄마의 힘을 보여주지. 야! 테이프 같아졌다. 지금 내 엄마! 저 같지 않은 거울을 무서워해. 거울을 비추면 정체가 밝혀질 거라고요. 이 녀석이 그걸 지금 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 집에 거울은 다 없었어. 이걸 어쩌지? 그래! 휴대폰! 자, 이 모습을 봐! 바로 네 모습이야! 안 돼, 그 카메라 치워! 여보, 괜찮아? 도대체 정체가 뭐였을까? 진짜 엄마 맞죠? 엄마 맞지? 그럼. 이제 괜찮아. 아주 이상한 일이었어. 너희들 정말 잘했어. 엄마는 자랑스럽다. 얘들아, 배고프지? 엄마가 금방 준비해줄게. 엄마, 아까 카메라로 괴물 모습을 비춰서 물리친 거 완전 멋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엄마, 진짜 엄마도 셀카 찍는 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엄마도 걔는 괴물같이 생겼잖아. 막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 녀석이 죽고 싶나? 진짜인데?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아까 그 엄마가 더 몸매는 끝내줬던 것 같기도. 목줄 끝! 사부 동생님, 교우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고재미씨님, 동해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후님, 휘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여수지오님, 황건님, 전국여행자님, 다하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우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지우님, 장태팬님, 지은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